지금 이 사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공론은 분열되고 민심은 이반이 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극도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현재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지식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질병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나는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크고 작은 질병들이 다 몸속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장기를 통해서 반드시 질병은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는 두 가지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겠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속이 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썩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은 완치가 되었고 그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분열된 이 국론, 이반된 이 민심이 주여 이제는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가정이, 그리고 내 몸속에 타들어가는, 썩어들어가는 하나님 불체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람 장관, 군대 장관이 있는데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그는 큰 용사나 병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썩는 병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역사의 자료를 보게 되면 나만 이 사람이 존재하던 생존한 그 시대는 이 아람이라는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군사력이 대단한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대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대단한 거구에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황금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늘 황금 투구를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을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갑옷을 입었는데 발끝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갑옷을 그런 입고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모습입니다. 군대 장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위엄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포장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위선의 시대.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시대입니다. 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현미경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니면 돋보기로 비춰봤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포장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썩었습니다. 점점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선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썩어들어가는 이런 불치의 마음의 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이라는 사람,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첫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이 아픔, 나 혼자만이 숨겨놓았던 아무기도 덜어내고 싶지 않는 이런 불치의 마음의 병을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치료가 될 수가 없고 세상 권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아픈 내 마음에 혼자 가지고 있는 덮어놓은 이 상처를 오늘 나만 이 사람은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오늘 나만처럼 치료되는 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나만은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은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라는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사람 앞에 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사를 만나러 온 이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만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시작되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그분은 곧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 39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만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지식의 상징입니다.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쩌면 외국에서까지라도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수입을 할 수가 있고 많은 명의들을 불러들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마지막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곧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나만은 이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홍해바다를 걷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사막을 걷고 난 후에는 이 사람들이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에서 사흘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는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사막에는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물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치료되는 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간 동일한 영적인 모습으로 오게 되면 동일한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이 말 떨어지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이 사람 입에서 나만 입에서 고백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요단강보다도 다메섹강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 물이 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을 고치러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에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지워버립니다. 대신 무엇이 지배합니까? 내 생각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나만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옮겨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시대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 관원장은 똑같습니다. 신분은 똑같고 환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9절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나중에 창세기 40장 16절에 보게 되면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꿉니다. 꿈은 비전입니다. 당신이 어떤 꿈을 가지냐에 따라서 살아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신분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납니다. 누가 살아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천국, 지옥, 가짜, 진짜, 빛과 어두움, 죽음과 생명,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내게 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어떤 것인가요? 창세기 4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조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앞에 포도나무 꿈을 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 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합니까? 난 지금 환경이 감옥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 앞에 포도나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 비전이었습니다. 내 머리에 흰 떡 세 감자리가 있고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했더니 당신 죽습니다. 요셉이 똑같은 꿈 사건을 그렇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인물로 전락했을까요? 이 떡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떡이 희다고 했습니다. 왜 흰 떡일까요? 희다는 것은 성결, 순결, 거룩을 말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떡 굽는 관원장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놓았습니다. 이 각종 구운 식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때 그곳에는 구운 식물을 만들 때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이 지식이 들어가며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고 사람의 수단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맛을 냅니다. 그것을 흰 떡 세 강렬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는 무엇을 말하냐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위에 내 생각을 얹어놓았습니다. 내 지식, 내 방법, 내 철학, 내 논리를 얹어놓았더니 악한 영이 와서 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이 말씀 들으면 바로 순종했으면 좋았는데 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말씀은 지워버립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전한 11조를 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냐고 이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자꾸 드리려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물질을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하며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것을 알려함이라. 나를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시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함이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시고 작정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했습니다. 왜 구했는데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허상의 인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구했으면 의심하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구했으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 믿어집니까? 홍해바다 갈라내신 분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사막에도 만나를 내리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구했으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루어주실 것을 그대로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극자 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감사기도를 하나요? 사적을 들어가면 찢겨 죽는데 눈앞이 지금 사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왜 감사기도 하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마치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시 말해서 지옥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족을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감사기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사족을 들어가도 나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감사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우리 화강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이 나만이 어떡합니까? 결국 이 사람은 요단강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만이 요단강 물속에 몸을 잠그었다고 기록됩니다. 잠글 때 그 갑옷 입고 잠그나요?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자신을 감싸고 있던, 덮고 있던, 가리고 있던, 썩은 몸을 가리고 있던 하나하나 전부 한겹한겹 옷을 다 벗기 시작합니다. 투구를 벗었습니다. 생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추한 모습입니다. 몰골입니다. 피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마십시오. 위선적인 모습으로 서지 마십시오. 나 죄지었습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추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자연인 그대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거칠해 했던 것 벗고 주님 앞에 포장했던 위선적인 내 모습 벗어던지고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 기도할 줄도 몰라요.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는 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옛 나만은 자신의 몸을 벗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행동을 옮기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벗는다는 의미는 상당한 의미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치유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은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나이 80이 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나이 80이면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능력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왜 신발 벗습니까? 너 지금까지 나 만나기 직전까지 신고 왔던 옛사람의 모습은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많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자녀의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엄청난 거대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여리고성이, 가난의 여리고성, 많은 여리고성이, 우리 민족에도 많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엇을 말합니까? 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고 왔던 옛사람의 모습 벗어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리고성 문을 떨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는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세상 모습 벗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성경 강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고 있던 이걸 다 벗어버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과거의 구습에 젖어있던 이 썩어져가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제는 우리는 거짓 인생이 아닌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여러분 가정, 참된 이 사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오늘 나만의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열왕기하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내놓습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구원받은 예물입니다. 치료받고 난 후에 내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물은 누가 드립니까? 오늘 나만이 치료받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린 것은 오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하는 이 믿음의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는 이 나만이 과거에는 이 아람 제국이라는 곳은 우상 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하는 말이 따라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의 이 모든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이제는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변화의 복이 되며 이제는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세계 경제 대국이요, 군사 대국이요, 정치 대국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 대국, 오늘 전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